엄마 대표 가족 애니메이션이 돌아왔다. 기철이 수업료? 네. 엄마 아버지가 형 수업료 안 낸 거 다 아셨다고. 와, 기철이 형 인생 최대 위기? 수업료를 내고 떳떳하게 집에 들어가야지. 구두 닦으세요. 네. 이리 와. 혼나기 전에 딴 데로 가. 기철이 형의 좌충우돌 컴백홈 프로젝트. 전업자마. 우리 형이 과연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? 10월 6일 극장에서 만나요.